단기 매매, 스윙 매매, 뭐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일봉 차트를 보고서 들어갈 때 계속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일진 전기인데 최근에 전력 설비 때문에 많이 올랐죠. 보면은 일봉에서 상승하락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내려가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뭐 반등 때 사야지 했는데 이제 반등 때 사면은 그다음 또 내려가고 또 바닥을 다진 듯 하다가 반등 때 사야지 하는데 그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바닥을 다졌는데 반등 때 사야지 뭐 여기는 뭐 괜찮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종가를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자, 종가를 확인하고 이전에 바닥권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은 또 한정적이고 대부분은 이제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돌려 세웠을 때 매매를 하면은 그 위로 먹을 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여기가 바닥인지 또 지나서 여기가 바닥인지 하루 뭐 양봉 나왔다고 이제 막 되돌릴까? 의문이 남죠, 그죠? 다시 뭐 20선 돌파를 했는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여기가 바닥이 맞는 건가?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또 지나고 났는데 또 하루 지켜주고 바닥이 맞나? 또 의심이 되고 나 돌려서는데 이제쯤 이제 쌍바닥 되지 않았을까? 뭐 하루 이틀 더 볼까? 그러다가 뭐 올라가 버리고 못 잡고 지나가 버리고 그죠? 스윙 매매를 할때 단기 매매를 할때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 세웠을 때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뭐요 정도나 요 정도가 이제 바닥 확인하고 돌려 세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기 잘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지나갈 때는 요것이 좀 헷갈린다. 자, 그럴 때는 분봉을 한번 보자고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지금 3분봉인데 이렇게 크게 봐도 되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너무 지그재그가 많고 길이도 길어지니까 좀더 간결하게 긴 기간을 보기 위해서 뭐한 10분, 15분, 30분 요 정도 대략 한 15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분 차트가 좋다, 뭐 10분 차트가 좋다, 30분 차트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이면 된다. 그 무엇이 보이느냐, 그것을 오늘 찾아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분봉, 여기 위쪽에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4월 중순이네요. 분봉에서 4월 중순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월 중순 전에, 자, 그전엔 여기와 같이 분봉에서도 쭉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분봉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차트가 상향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향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자, 일자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주가가 당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차트, 일봉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봉에서도 나오고, 분봉에서도 나오고, 초봉에서도 나오고, 틱봉에서도 나오는 시세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뭐90% 이상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데 요렇게 가지 않는다, 그죠? 반등을 하다가 반등에 대한 조정을 받게 돼요. 반등에 대한 조정. 주가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자, 세력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겠죠? 세력이 들어오다가 여기 위에는 여기 옆에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세력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올리면은 여기서 본전에서 팔려는 사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고 팔려는 사람도 존재를 할 거고 일단 이 가격 옆으로 있는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매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종목마다 다르겠죠? 어떤 A라는 종목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 80%가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여기서 매도가 한 30%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을 때 어느 순간 매도세가 강해진다 싶을 때는 거기서 힘을 빼고 다시 한번 내리면서 밑에서 따라 붙으려는 사람들도 일단 정지시키고 여기서 매도를 때린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면은 아이쿠 이제라도 팔 거라고 더 싸게 팔겠죠, 그죠? 같은 돈을 써서 여기서 돈을 쓰는 것보다 여기서 돈을 쓰는 것이 세력 입장에서는 더 싸게 먹히겠죠. 조금 매도량이 많네. 좀 털어내자. 내려버리겠죠. 야, 근데 세력 입장에서 여기가 너무 매도세가 강하다. 야, 이거 지금 좀 올리기가 버거운데? 그러면은 계속 내려서 다시 반등 직전에 있던 저점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줄 거예요. 근데 이슈도 있고, 조금만 더 올리면은 이제 매수 세력도 따라, 개미들이 따라 붙을 것 같고, 매도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강했던 위치에서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위치가 꼭 생긴다. 그 부분이 이 N자 보이죠,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이 N자 패턴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집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상승 반등 좋았을 때 일단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상승 주고 첫 번째 조정을 받을 때이 종목이 멈춰주는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 특히 전저점을 깨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끌어올리는 요런 추세를 돌파를 할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다시 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끌어올릴 때요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리송하다 또는 내가 못 봤다, 놓쳤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를 그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N을 만들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N, 두 번째 N의 중심, 이 부분이 직전 고점 때 돌파 때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여기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진다면은 매도세가 많이 생기고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이 부분이 거래량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확대를 해서 주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N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바닥을 함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N자만 확인하면 된다. 자, 내려오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다시 깨고 내려가면 추가적인 하락, 다시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지켜내주고 올라가 준다면은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우상향으로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추세 변화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N자형 패턴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지켜내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파력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해주고 상승. 자, 첫 번째 N자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N자가 나온지 보면 되겠죠, 그죠? 지지대가 여기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깼어요, 그죠? 자, 추세가 올라가다가 추세를 다시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N자를 기다려야 된다. 자,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네요.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N자가 나오지 않았죠. 한번 반등 나왔지만 또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시세가 한번 요렇게까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고점대를 지켜내주고, 자, 한번 시세. 자, 전 고점대를 깨고 이제 N자가 만들어진지 봐야 되겠죠? 지켜줘야 될 부분,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지켜내주고, 다시 추세. 그 다음에 돌파, 이 부분.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고점대에서 살짝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N자에 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일봉에서 큰 위치를 보고 난 다음에 분봉에서 바닥을 잡아가는지, 분봉에서 N자형으로 우리가 추적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쭉또 시세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N자를 기다려야 된다. N자를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자, 첫 번째 시세가 나왔죠. 추세를 돌려세우는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깨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지켜주고 다시 되돌리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돌파. 자, N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으니까 요 고점대를 또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조금 조정을 줬지만 다시 이 N자의 중간선을 지켜내주고 난 다음에 N자, 그 다음에 다시 또 N자를 만들어주면서 고점 돌파. 첫 번째 요런 추세 돌파, 그 다음에 요런 고점 돌파. 1번 위치, 2번 위치, 다음에 상승. 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N자로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죽네요. 저점을 깨고, 고점도 깨고. 자, 내려오다가, 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켜내주고, N자. 돌파한 부분 지켜내주고, 다시 재돌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깨고 또 시세가 죽습니다. 다시 N자를 기다려보자고요. 쭉 내려오다가, 자, 한번 시세가 나오네요, 그죠? 자, 시세가 나오고, 이번에는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조정을 옆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점대 돌파하면은 N자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 돌파를 합니다. 자, 이날이 5월 28일 아침입니다. 자, 5월 28일이, 자, 여기가 이제 5월 28일이고 아침이 여기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시세 뽑아내주고, 그 다음 또 시세가 죽겠죠, 그죠? 자, 내려오다가 다 들어올렸습니다. N자형 완성. 그 다음에 시세를 쭉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세가 죽습니다. 저점대 깨고 그러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쭉 내려오다가 또 다시 N자형을 기다려 보자고요. 자, 내려오다가 한번 시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 상승, 조정, 상승.
고점대 지켜내주고 돌려세우면은 상승 가능해지겠죠, 그죠? 돌려세우고 돌파하고 시세가 발생. 자, 이렇게 N자형으로 돌린 이날이 보면은 6월 10일이네, 6월 10일. 자, 이날 돌려세웠죠, 그죠? 자, 그다음 저점 깨고 내려왔는데 이 N자형의 저점대, 그 전에 고점대를 한번 지켜내주고 다시 N자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N자를 돌파하고 재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죠. 조금 복잡한 차트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바닥을 확인하고 돌렸을 때 잡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들어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켜내주고 고점대 지켜내주고 N자형으로 시세. 이렇게 또 저점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 깨고 내려왔습니다. 최저점에서 만들어지는 N자의 저점대.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시세를 돌려세우고 다시 돌려세우는 그 중요한 철저하게 세력이 지켰던 이 자리. 이 자리를 철저하게 계속해서 또 앞으로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상승. 첫 번째 봤었던 일진전기 역시 바닥을 찍고 돌려세웠을 때의 저점대를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혹시 돌려세웠을 때 매매를 하더라도 N자형의 바닥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차트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트들도 많이 보면서 눈에 많이 익혀야 되는데,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 일봉 차트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매매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요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근데 이 모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많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도식화를 하면은 요런 모습이 된다 해서 이 N자형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찰을 해보시면은, 자, 매수 타점을 잡고 종목 선정하는데 앞으로 큰 방향성을 아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아니라 매매의 타점에 서서 큰 방향성을 잡는다. 이렇게 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